안녕하세요. 공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이혜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초등 영어 교과서 문화 요소 분석 및 수업 과정 재구성입니다. 그런데 초등 영어 교과서 문화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많이 여러 형태로 되어 왔지만 이것을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어떤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 중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각 교과서에서 세계 시민의식 요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서 세계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회 자체를 비대면으로 하고 작년에부터 올해 2년에 걸쳐서 정식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대면으로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비대면의 여러 종류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사실은 그 세계화에 의한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까요? 그 세계화에는 그 양면이 있는데,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배우는 점도 있고 세계의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의식주라든지 생각,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서로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게 세계화라는 것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이 세계화는 보물 터지듯이 이미 오래 전에 터졌고,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흐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로 인한 이 문제도 생겼지만, 또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어떤 그 세계화에 의해서 지구촌 내에서 그 많은 사람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 백신을 만들고 그것이 또 우리까지 다 먹게 돼서 세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연치 않은 일도 세계화를 통해서 또 극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교과서를 영어를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런 영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세계 속에,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어떤 역량을 아이들에게 키워주자라는 것이 이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영어과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역량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세계 시민의식, 세계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을
해서 뽑아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영어 과목을 통한 세계 시민 교육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첫째, 교과서의 본문 및 문화교육 내용 분석 후에 각 부분들이 세계 시민 교육과 잘 연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영어 교과서가 3, 4학년군이랑 5, 6학년군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3, 4학년군 교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과 5, 6학년군 교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발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셋째,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연관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네 번째, 재구성한 영어과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 시민 교육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세계 시민 교육의 정의를 볼수 있는데,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유네스코라든지 옥스팜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은 결국은 아이들로 하여금 학습자로 하여금 어느 과목을 배우든 그 배운 과목을 통해서 세계 속의 시민으로, 그것도 민주시민이겠죠? 생략돼 있지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세계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서 서로 간에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슈화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 환경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을 세계 시민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스팜 같은 경우는 세계 시민성을 세계 시민의 개념과 연결하였는데 넓은 세계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다양한 존중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고 세계를 평등하게 만들고자 행동하는 사람을 세계 시민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 영어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아이들을 자라게 할 것인가라는 그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15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그 핵심 역량에서 많은 부분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영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계 시민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타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로는 이렇게 2017년, 17년, 19년, 17년, 18년 여러 선생님들의 선행 연구가 있는데 이것으로 볼때그 최근에 들어서의 영어 교육은 세계 시민 교육과 연관된 영어과 그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초등 영어 수업의 구안과 적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초등 영어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접목해서 많은 논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화 내용을 분석해서 그것을 세계 시민 교육과 접목해서 재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어 수업 재구성상의 교육과정 흐름을 다섯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재구성상 교육과정의 흐름을 보면 세계화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의 삶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을 체감하는 것, 다르다는, 서로 다르다. 이게 어떤 inferior, 뭐 superior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월하다, 열등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하다, 다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 초월적 세계 정서 인식, 같음을 알게 하는 것, 다름을 알게 하고 같음, 또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동 의식, 공동의 문제 의식을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이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나 공해 문제나 인권 문제나 뭐성 문제나 젠더, 그 다음에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그럼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라는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초등영어 교과서, 3학년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문화 요소를 그 챕터별로 분석을 유닛별로 했는데, 여기에서 세계의 다양한 인사 방법,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 전통 물건, 뭐 등등 쭉 있습니다. 뭐 시간별 영어 인사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생일 풍습이라든지 박물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 각 나라의 1월 날씨 이런 것들을 그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요소를 뽑아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죠. 그리고 4학년 교과서에도 이렇게 이런 단원에서 분석해 보니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 이거죠. 형제자매 호칭 같은 거잘 알죠? 우리는 뭐 이모, 고모, 뭐 큰엄마, 작은엄마 하지만 얘는 안트 하나로 다 끝나버리니까 이런 어떤 것.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에 우리는 내 이름은 이혜경이지만 걔네는 혜경 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다른 것, 또 같은 것, 그다음에 세계의 공통적인 어떤 예절 이런 것들을 4학년 교과서에서 볼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5학년 교과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 단원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단원과 연관된 문화 요소를 보니까,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가 있죠. 우리는 3월, 걔네는 9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좀씩 다르죠. 세계의 전통 가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그 바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기와집이 대표적이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 이색 박물관 여가 시간에 하는 놀이도 좀 다른 것,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학년 교과서 또한 분석을 해보니 친환경 도시, 예? 또 관광지, 세계의 유명한 강, 한국의 뭐 한강이 있다면 우리는 또 공주의 금강이 있고요. 또그 영국의 런던에는 템스강이 있고 뭐 프랑스에는 무슨 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세계의 유명한 강 이름이라든지 뭐 또는 뭐 자연 경관이 유명한 곳 우리 제주 아일랜드 세계 문화유산으로 됐듯이 다 나라마다 유명한 곳이 있죠.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명화 속에 나타난 계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6학년 교과서의 문화 요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구성을 보면 교과서의 문화 요소는 따로 재구성하지 않고 학년 군별로 문화 요소 융합 실제 여기 잘못 썼네요. 실제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과 연계를 통한 재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따로따로 한게 아니고 학년 군별로 3, 4학년 군, 5, 6학년 군 해서 문화 요소를 서로 융합하고 실제 다양한 문제들, 세계에서 벌어진 다양한 문제들과 연계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수업을 마이크로 티칭을 해보는 걸로 학년 군별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학년에서 학습하였던 영어 표현을 다시 활용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 능력 또한 키울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즉, 그 학년 군별이면 3, 4학년군, 5, 6학년군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5, 6학년군을 해본다면, 이전 학년, 그러니까 뭐 3, 4학년, 또는 4학년, 3, 4학년군에서 군에서 한다면 3학년 거에서 배운 내그 영어 표현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4학년 수업에서 진행을 해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 4학년군 세계 시민교육 기반 영어 수업 재구성 차시 목표의 하나의 그 샘플입니다. 예시. 그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의 가장 그 기본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입니다. 세계 시민교육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또는 이해, 그러니까 세계화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 삶의 모습을 알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능은 뭐냐? 이것을 알았으면 그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음식의 호불호를 나타내는 표현, 음식을 소개하는 표현, 음식을 권하는 표현 등을 적절히 사용해서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발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기능, 스킬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knowledge and understanding이라면 여기서는 스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value를 말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실제로 해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다른 나라는 이렇구나라는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태도를, 스스로의 그 학습자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라는 이런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 요런 그, 요세 가지 기준이 세계 시민교육의 기본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매 유닛을, 매 차시, 매 챕터를 이렇게 재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시죠. 다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2, 3차시 예시, 4차시,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5, 6학년 세계 시민 교육 기반, 5, 6학년 군 세계 시민 교육 기반 영어 수업 재구성 차시 목표 예시도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1차시 수업 목표, 여기 뭐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도 다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1차시 예를 보자면 읽기예요. 지식과 이해, 지식 또는 이해, 기능, 가치. 나라가 달라도 공통적인 세계 시민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능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았으면 다양한 사례 속에서 공통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유명한 장소, 다른 나라의 관광지 이런 것들을 영어로 된 일기 자료를 읽고 여기 읽기가 목표잖아요.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킬로 봤어요. 여기 그 기능에 읽기 스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전 지구적인 가치를 수호하려는 그 의식, 태도를 지닐 수 있다라고 목표를 예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 3차시 수업 목표는 뭐 말하기 듣기면 그거에 걸맞게 이렇게 뭐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또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식, 이해, 기능, 가치, 요 세계 시민 교육의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분석된 내용을 그 세계 시민 교육과 접목시켜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예로 여기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5, 6학년군에서 5, 6학년군의 수업 재구성 지도안을 여기에서 작성한 게 나와 있는데, theme이 reading sentences and talking about subject, thinking about people from all of the world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목적은 students can read newspaper and talk about problems from the articles. 뭐 이렇게 뭐 신문이라든지 신문을 읽고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통해서 그 알게 된 어떤 그 일들, problems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을 objective로 보고 여기 스텝을 보면 teaching learning activities에서 interaction 나오고 warm up. 그래서 motivation watching the video the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라는 뭐 이런 그 모티베이션을 아이들에게 좀 갖도록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대해서 중요한 그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메모한 다음에 그런 뉴스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리뷰 오늘 레슨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액티비티스는 Let's read 읽고 같이 그룹별로 말해보고 또 듣고 쓰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액티비티는 이런 식으로 파트 A, 파트 B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고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것을 여기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재구성한 내용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등영어 교과서 분석은 이런 251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5명의 그 대학원생, 현직 교사인데 이 교사들이 그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채택해서 사용 중인 A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게 이제 제한점이겠죠. 다양한 교과서를 분석하지 못한 거. 대상 학년은 3, 4, 5, 6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했고 영어 교과가 제시하는 목표, 주요 표현이나 문화교육 내용, 교수 방법 등에서 세계 시민교육 구성 요소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를 바탕으로 4차 시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3, 4학년군은 세계화 알기, 문화의 다양성과 전 지구적 가치의 동질성 알기로 구성했고 5, 6학년군은 세계의 다양한 쟁점과 우리와의 연관성 알기, 행동적인 가치 실현, 실생활에서 세계 시민성 내면화로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5, 6학년군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소통 요소와 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지도안을 재구성해봤고,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A 교과서라는 하나의 그 제한된 그런 교과서로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반화시키기 어려웠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염두에 두고 작성한 대상이 대규모 학생의 학생들,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소규모 학생의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땐또 우리가 달리 또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한계점이 있고 구성한 지도안이 검증이 되지 검증을 실제로 그들에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한 결과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레슨 플랜을 재구성을 작성한 것까지만 했다는 그런 어떤 미비함을 제한적으로 들수 있습니다. 제 논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